자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고민 사연이 아니라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우리 김동님이 뭐 일하시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말로는 개꿀잼이라고 하는데 개꿀잼인지 노, 노꿀잼인지 그거는 어.. 우리가 봐야 아는 거죠 <laughs> 자 제목이 이벤트하는 사이트가 오디나미 일어나는 음. 아, 그일 이라고 하는데 아 그전에 일하는 회사인가보네요 네, 벌금돈에 가겠습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썰하나 남겨봐요 개꿀잼 썰인 만큼 간단하게 갈게요 지난달에 일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업종이 말하면 알 수도 있는지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대기업을 끼고 무언가를 문자로 발송하여 뭔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벤트 상품은 약 5천원 상당의 어떤 것입니다. 물론 상품권이겠네. 그 당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벤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약 수만 명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그런데 무슨 연휴인지 문자 내에 코드번호를 가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이트가 오류가 난 겁니다. 네. 대형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저는 대충 봐도 서버가 아닌 그 사이트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난 직후에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때 일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인데 전화가 점차적으로 밀려오더니 급기야 부재중 수백 건이 찍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전화받으니 그 사이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안심시키게 얘기를 잘해서 저에게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화내고 뭔지도 모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이었고 다른 사람은 최소 몇 달은 더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전화가 약 3일 정도 계속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버 문제는 하루 정도 지나서 해결했었고 그 뒤에는 코드 번호에서 알파벳, 알파벳 I와 1이 헷갈려하는 분과 숫자 0과 알파벳 O가 헷갈리는 사람 등등. 전입에 사람이 다 있더군요. 그 중에서는 정말 화내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 받다가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전 그냥 무시하고 제가 전화 받을 때 응대하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집계를 해보니, 수만 명중 수천 명이 연락이 왔었고, 1일도 안 돼서 그 사이트에 가서 교환을 한 사람은 60%나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급하다는 게 느껴졌었네요. 아, 지금은 그 회사 안 다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주에 갑자기 저를 자르더군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그러더군요. 얼마 전 부모님에게 갑자기 잘렸다던 그 회사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벤트를 진행할 때 독특하게 진행했는데 그 진행 방식이 어떤 사이트를 중간에 끼고 교환하게 하는 방식인데 그 사이트가 오류가 나서 문제가 발생했고 수많은 고깃들이 달라붙어서, 문제가 났으니 해결해달라.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나서, 한국인들의 성질 급함, 그리고 단순 문의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화내는 사람도 있었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 생각나게 하네요. 그, 누구야. 강동구 산 그분 생각나게 하네요. 예, 그, 그,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에서 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 번씩 올 거예요, 메일로. 뭐, 100% 당첨이라고, 뭐, 코드 보호 해가지고 입력하면 뭐, 5,000원 문화 상품권, 뭐, 신세계 상품권, 5,000원 그거겠죠. 저도 몇번 걸렸어요, 이거. 해가지고. 저거 막, 뭐, 뭐야. 뭐100%뭐라사 타프건 당첨, 5천원 당첨 아니면 뭐 게임머니 당첨 막 그게 있지 아니면 뭐 편의점 쿠폰 5천원짜리 뭐 그거겠죠 뭐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네, 돌림판 돌리기 돌림판 돌리기도 있고 아니면 메일로 와가지고 그 코드 있죠 1 6자리 그거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이득이 되는 거지 진짜 회사에서 끼고 하는 건데도 피싱 때문에 다들 예민해 하더군요. 특히 0 7 0으로 전화 거는 직원이 있었다면 더더 욱 힘들었겠죠. 그거겠죠, 뭐냐. 근데 김동리, 저건 사람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 공짜에 예민해요, 공짜. 공짜에 미친 사람들 많기 때문에 5천, 5천 원에 자존심, 양심도 팔아버린 인간들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어, 단돈 5천 원에. 어? 영어를 파는 영어를 판사들 저렇게 많구나. 5천 원이 뭐라고? 공짜에 공짜에 완전히 무슨 치, 어,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아닙니까 지금 딱 보면 여러분. 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짱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이요. 에이, 에이 믿자야 본전인데 걸리면 좋은 거고. 사람들이 그거에 뭐냐하면. 에이버 뭐 믿자야 본전인데 걸리면 좋은 거지 보통 저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보통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이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해요 특히 20 30대 아가씨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솔직히 까고 얘기할게요 한 60-70%는 60 20-30대 여자분이에요 네. 남자들 5천원가지고 딱히 할게 없잖아. 여자분들 할게 있어, 그냥. 남자들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죠, 이거. 왜냐하면 이거, 나도 해봤거든요. 이런 거 이벤트가 한 번씩 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경품테크라고 하잖아, 요 맞죠? 경품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요, 조금 꼼꼼해야 돼요. 아마 이런, 좀, 2 30대 중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하나 오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를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당첨이 되게끔. 왜냐하면 이게 딱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많잖아. 맞죠? 김동님. 김동님 이랬던 그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경품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이벤트가 뭐. 5천원 이벤트라고 하면, 거기 경품 카페 대부분 여자분이거든요. 네이버에 격분 카페 있어요. 저도 한번 예전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딱 5천 원 뜨잖아요. 그럼 댓글 막 4, 500이씩 달려. 그냥 달려요. 100% 당첨이니까 선착순입니다. 빨리 가세요. 가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했다기보단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오, 야, 야 여기 사이트 야 걸리비 5천 원이래. 오씨도 어, 뭐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약간 돌려보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긴 돈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첨률이 높으니까 5천 원이기도 하고. 아마 그 카페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카페 회원들이. 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그냥은 안 줍니다. 절대 그냥은 안 줘요. 아, 맞네. 맞네.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이거 많이 했었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공짜 예민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공짜. 그러니까, 공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해도 내한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짜를, 그러니까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소비 심리가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하게. 공짜인데 안 하면, 공짜인데 남, 그니까 남들이 먹는데 저사 저기 했던 사람들은 다 먹었을까요? 근데 나못 먹었다 고 하면 거기에 막빡 도는 사람들 많아요. 맞죠, 김동님? 아, 제들은 먹었는데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많아 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빡 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아, 당첨증 졸라 좋은데 왜난안 걸리냐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저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p 시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앞에 그것만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눈앞에 저것만 생각해. 눈앞에 돈돈돈 돈, 돈 오는 거 있잖아요. 이득 그 돈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내 개인적으로 소중한데. 아 괜히 이걸로 하면 그건 화내기 화낼 만합니다. 마스크는 김동님 마스크는 화낼 만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하면 경풍 중에 대부분 보면, 내돈 주고 사먹기 아까운데, 공짜로 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돈 주고 사면 졸라 아까워요. 내돈 주고 사면. 내돈 주고 사면 정말 아까운데,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건. 마스크가 그렇잖아. 특히 요즘 같은 게 마우스, 마, 스크 민감하죠. 왜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서 아시겠지? 마스크를 오브제라고 있잖아.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오브제라고 있어요, 무슨. 한 사람 당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두 개로 해가지고 그뭐하는 짓이야 그게 여러분 여러분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나그 이겨 날려고 했는데 어 그래가지고 막한번 기다렸다 가한몇번더 사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두 개까지 부족하니까 어줄네번 서고 세번 서고 해가지고 참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오브제 아이디어는 진짜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 황당하지 않아 요 여러분 아무 리 생각해도. 무슨, 이게 무슨 뭐, 자동차야? 우리가 무슨 자동차냐고. 어? 졸라 웃기네. 어? 그니까, 마스크 부하기 힘들잖아요. 마스크 부하기 힘든데, 공짜로 저걸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안 하겠어요? 도직 마스크 비한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귀한 거 알고 있는데. 아, 그거 전산으로 제어해서 중복구매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서버터에서 중복구매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거 프로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동님그 쿨로 한 사람 어떻게 하냐 면 친구들끼리 모아서 한꺼이한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지인해가지고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라는 게 아니라 단체로 대여섯 명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그중에 당첨이 하는 게 높잖아요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들 중복을 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한 사람들 무리가 집단으로 하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팀을 조리 잃어 가지고 6명이 한꺼번에 딱 하는 거야. 그럼 걸리랑도 없겠지. 그럼 그 걸린 거 가지고 나중에 너 내가 걸리면 또 통창 내 줄게. 막개개하듯이 약간 그렇게. 이것도 전략입니다. 전략. 김동님. 전략이에요.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독고다이라면 되지 안 되지 모르잖아요. 근데 단체로 한 번에 호타닥해 버리면 그중에 몇명 걸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약사인데 너무 불쌍합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이 약국에 마스크 판매하게 해 와, 누나 능력 좋으시네요. 누나 분 능력 좋으시네. 1등 신부감이네요. 야, 1등 신부감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예민해 할수 밖에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짜니까. 어, 공짜인데, 남들은 다 먹는데, 나는 왜못 먹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웃기게 돈 나가는 거 손해로 생각하는 것보다, 공짜를 손해로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공짜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누구든 다, 다, 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돈을 내고 하는 건돈낸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맞죠? 제한적인 거고 공짜는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laughs> 어? 누구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구든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나만 못 가져갔다 그러면 거기에 예민하게 쌍심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5,000원, 내 마스크, 내 스타벅스, 어, 내 캔커피, 내 신라면 육개장 뭐 이렇게 빡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 돈이 그거 아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그것만 바라 그것만 막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도 많아. 요 하루에 막 수십 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 수십 개씩 사이트 다 돌아가면서 막에 그걸 가지고 이제 경품 테크라고 하거든 경품 테크.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 하면, 제가 재밌을얘기자면 어떤 데뭐 있냐 면 어떤 사이트, 가 쇼핑몰 같은 데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거기 뭐, 처음 가입하는 사람한테 스타벅스 커피 증정, 아니면 뭐, GS 상품권 뭐, 3, GS25 상품권 3,000원 증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원가입 딱 하고 시간을 재요. 제가지고딱한 시간만 딱 가입해놓고 다 바로 탈퇴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순간 바로 탈퇴. 그래서 다음 사이트 또 해가지고, 요즘에, 그 뭐야 사은품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회원가입하면 주거든요 회원가입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거 문자 딱 받고 어 들어왔네 그럼 바로 바로 탈퇴 칼 탈퇴 그게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가입 조건으로 예 네. 그렇게 하죠 수십 군한 20군데 회원가입하고 탈퇴, 회원가입하고 탈퇴, 회원가입하고 탈퇴. 아니면 회원파입 아니면 어플 깔고 탈퇴, 어플 깔고 탈퇴, 어플 깔고 탈퇴. 요것도 요즘에 스마트폰 할수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플 깔면 뭐 쿠폰 주잖아요. 어플 깔고 회원가입하고 쿠폰 들어오고 확인하고 쿠폰 쓰고 난 다음에 탈퇴, 어플 지우고. 네, 좁으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빡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 공치곡 하면 이제 다, 보이스피싱 의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람들 이제 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지인한테 온거 아니면 전화 안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보이스피싱 한두통 정도 왔었어요. 그 놈의 대검찰청. 누가 보면 대검찰청이 뭐 동네 파출소인줄 알겠네. 어? 대검찰청 주지 그만 팔아먹지, 이제. 스포츠 바꾸지 그래? 어. 에, 특수부, 특수부가 그렇게 에?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 대검찰청 특수부는요 일반 사람들 수사 안 합니다. 제일 바쁜 부서예요. 거기는 기업, 기업들, 기업 오너들 수사하는 곳이에요. 왜 나같이 일개 서민을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특수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수사 기관은요 원래 임의로 전화못 겁니다. 공문을 보내야 돼요. 공문이나거나 우편을 먼저 보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내놓고 나한테 대 검찰 특수부라 하면 믿겠어요? 아들한테 이 어. 아니 무슨 뭐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어 오너분들 보통 수사하는 그 집단인데 왜 이게 이게 서민 중에 하나인 나를 털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도 있어요. 하나 하나도 무료 있는 게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만 딱 쓰고 탈퇴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만 딱 쓰고 탈퇴딱 시간 딱 재놓고 근데 유튜브 근데 그거 아세요? 공정인 공정위원회인가 거기서 시정조치 받았던 거 유튜브가 야간된 게뭐냐면 나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이런 말 하면 안, 안 되지, 만할말 해야겠습니다. 뭐냐 면 유튜브가, 그거 한달 프리미엄 해놓고 해지가 안 돼요. 예, 네, 해지가 안 돼. 해지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 엄청 먹었잖아요. 공정위원한테 걸려가지고, 시정조차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달 해놓고 해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무조건 원리교제로 바뀌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 유튜브 프리미엄 쓰든 안 쓰든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프리미엄 쓰고 제 영상 봐도, 그 뭐야, 프리미엄 이제 수익이라고 그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1개월 하고 런요? 진짜. 사람들 공짜 영수를 좋아하네. 진짜 공작수를 짜 좋아한다. 대단하네요. 공짜 진짜 너무 밝힌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 공짜 매니아들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이 공짜 매니아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김동님 그런 생각이 드네. 차라리 이 회사를 안다니게 낫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님. 김동님이 전에 하시는 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벤트 우라 뭐지, 그 기간 맞춰가지고 돌리고 하는 일이 자체가. 차라리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셨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공짜 없이 못 사네요. 공짜의 안달라 민족 확신합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확실하게 알았네요. 역시 공짜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자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얘기한 거는 개꿀잼은 아니었습니다. 예, 개꿀잼은 아니었어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